안녕.퇴근하고 마트 갔다가 집에 왔어요. 요새 전염병 검사가 너무 한창이라 집 밖에 갈 데가 없어요. 이건 뭘까요? 멜론이에요. 멜론은 후식으로 먹을 거예요. 멜론은 내 얼굴보다 조금 작아요. 그리고 또 내가 뭘 사왔냐면 다리를 사왔어요. 돼지 다리. 돼지 다리. 돼지 다리를 사왔는데 아까 조금 먹어보니까 저번에 사먹었던 그 족발이랑 비슷한 냄새가 나서 짤것 같아요. 그래서 밥이랑 먹을 거예요. 밥이 아주 잘 됐어요. 누룽지도 조금 생겼네. 그렇다면 따뜻한 밥을 또한입 먹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. 나는 돼지 다리 힘줄? 허벅지에 있는 힘줄인가? 다리는 돼지가 짧지. 그리고 요새 학교에서 급식도 안 하거든요. 다 원격 수업이라서 아까 점심에도 죽 먹었어, 죽. 제가 고기 먹는 영상만 올리긴 하지만 육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그냥 신기해서 남기는 거예요. 급식 먹으면 그래도 한 번씩은 맨날 먹는데 급식이 없으니까 집에서 고기를 먹을 일이 없지. 주말에도 고기를 안 먹었지. 단백질을 안 먹으면 힘이 딸려가지고. 먹어야겠어요. 이거 고데기 한 거야? 얘랑 족발이랑 가격은 비슷한 것 같아. 다음번에는 다른 가게에서 먹어봐야겠어. 이건 같은 가게에서 먹는데. 나머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아까 그 다리보다 족발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멜론을 먹을 건데요. 자를 건데요. 이게 옆에서 그 미니 요즈. 내가 저번에 유자라고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. 그게 이름이 요즈, 요즈인데 사실은 이름만 요즈고 그 자몽 친구래요. 동양의 자몽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자차는 아닌 거야. 아무튼 얘가 그 미니 요즈 옆에 있었는데 미니 요즈는 분명히 하나의 8원이었어. 근데 얘는 얘도 하나의 8원인 줄 알았지. 근데 사고 보니 1진의 8원이었던 거야. 그래서 얘가 아주 한 통에 5,000원인데 멜론 5,000원이면 싼 건가? 비싼 건가? 멜론 어떻게 자르는 거지? 나한 번도 안 자르봤는데. 일단 꼭다리를 잘라야 되겠지? 오 냄새 대박 멜론이다. 대박 멜론이야 이건. 맛있겠네. 어떻게 자르는 거지? 칼질을 할 때는 그냥 집중을 해야 돼. 오, 잘 익었나 봐. 쏙 들어갔어. 와, 엄청 달다. 엄청 달아. 아, 어떻게 해서 먹는 거지? 참외인가? 왕참외인가? 멜론. 씨는 비었네. 사실 참외가 멜론 친구였을 수도 있어. 왜냐면 냄새는 멜론인데 맛은 참외야.